지난번에 그 치다 말았던 슈베르트 즉흥곡 2번을 끝까지 치고 그 KBS 음악실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선우 애거님이 치셨던 곡이죠. 그리고 오늘 KBS 음악실 역시 살롱드 피아노 편을 해서 피아니스트 김주영님이 맨날 사회 보셨는데 1월 달에는 마스터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3번 치셨기 때문에 2, 3번 연이어 치고 아까 쳐보니까 부족해. 그래가지고 4번까지 쳐보겠습니다. 좀 감기에 걸렸는데. Thank you.
여기까지 해서 슈베르트 츠쿤고 90번에 2, 3, 4번을 쭈루룩 했고, 사실 이거 예전에 아비람 라이키케르트님이 1, 2, 3, 4번을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바로 볼수 있다. 그렇게 이제 토마토 클래식에서 이제 연주하셨던 걸 유튜브 봤었는데, 그때 그래서 따라했던 게 1악장부터 쭉 했던 게 이미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느낌을 차용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분. 그냥 내가 이거 가지는 걸로. 이분이 저기 피아노 잘 치시니까 내가 이제 부적처럼 여기다 놓고 내 피아노 칠 건데, 이분이 이제 겨울 라그네 얼마 전에 연주하셨던 12월 23일에 연주하셨던 거기에서 이제 이걸 띄지 않고 한 여러 곡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고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소나타 4악장을 또 쪼개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프로베르거의 그런 죽음을 테마로 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주저넘게 뭐 이렇게 서클 오브 라이프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도 칼럼을 쓸쓸하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림 그때 이제 보내드렸었고, 요번에 직접 배달하는 거는 실패했지만, 언젠가 뭐또 공연하실 때뭐 가져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그 지금 시국이 정말 별로 새해답지 않고, 지금 정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딱 적절한 책이 됐는데, 네. 지금 김건희 부속실,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속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쌍특검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런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런 책을 냈었는데, 지금 거꾸로 된다. 안녕, 나중에 나의 청춘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월호랑 이렇게 뭔가 시사적인 거를 잔뜩 쉽게 설명하는 그런 책을 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뭐 지금 늙었다고 볼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젊었고 지금 이제 꺾였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세월호도 정말 오랫동안 분노했었고, 이건 정말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클 무어가 이제 막 확성기를 들고 막 주절주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블로그에서 그렇게 썼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나는 이제 에세이북으로 좀 소프트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비평이지만 그 글쓰기 이렇게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땅콩향이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그런 한 10여 년의 사회적인 흐름들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뭐 구이역 김군이나 이런 것들 다 담아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에 다 분노했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되게 애정이 있고,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때는 정말 분노할 정도로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촛불 집회도 그렇게 많이 나갔었고, 진짜 바빴어도 막 30분이라도 찍고 나갔었고 그랬었는데, 김장하다가도 10시에 나갔었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게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 자체도 그 대장동이, 나는 이재명을 잡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후 관계가 내가 담당 검사고 그래서 이게 무마가 됐고, 그러면 이거는 100이면 100. 이게 지금 잘못된 정권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서 찾아보니까 여유가 이제 조금 생겼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네. 그게 조국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헌법을 바꾸면 탄핵까지 안 가도 3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3년도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분이 그릇이 못 되시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그 고속도로 그렇게 이명박처럼은 아니어도 정 국토를 막 수익화해가지고 4대강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 장모님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땅좀 이렇게 고속도로 휘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돈 벌게 해주겠다는, 그렇게.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항상 순방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로맨티스트시다. 나 이런 생각 해보면서, 근데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건 너무하다 이렇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 지경은 아니고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이렇게 흠결 있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천만 촛불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앰네스티 뭐 국제 그 인권상도 받았고 그랬는데, 인권 이런 건 강력이 없으니까 뭐 선언적이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맞춰가는, 그 균형점에서 맞춰가는, 이런, 제가 옛날에 이제 사회학 공부할 때 실용적 균형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프랙티컬 이퀼리브리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막 네가 마음대로 만드냐, 아무튼 엄청 맨날 깨지기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고, 뭔가 meet the halfway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친구가 막 되게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좀 어지럽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피아노로 치면서 힐링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이걸 마침 했는데, 또 이렇게 썰을 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되게 적극한 지적을 들었는데, 피아노 치고 있는 걸 내가 왜 보냐?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노동 알바를 좀 했었는데, 일을 하도 못하니까 나한테 일을 안 주어서 지금 여유가 생겼는데, 어쨌든 나는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런 거는 하고, 노동은 우리 같은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잘 가던 단골 집 사장님이,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나는 참 못하지만, 누구나 한다고 하지만 난참 못해. 인정해. 근데 이제 나는 썰 푸는 거 이런 거 잘해. 입 터는 거 이런 거막 8시간도 털 수도 있고, 가만 풀어놓으면 잘 터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직도 새해지만 별로 새해답지가 않고 착잡한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슈베르트 지금곡 4번의 그 트리오 부분, 그 울부짖는 부분, 이게 너무 정말 좋았고, 그래서 반복도 다 했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도 눈이 바깥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올 겨울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지금 뭐 금방 어두워졌어. 이게 지금 다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소복히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엄청 시원한데, 아무튼